네 가지를 그꼭 지키라고 했던 게 있어요. 네 옛날에. 가지? 네, 옛날에 네 가지 꼭 지키라고 했던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응답률이에요. 에어비앤비가 다른 숙박 시스템이랑 다른 건 뭐냐면은, 뭐, 호텔은 그냥 예약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에어비앤비는 항상 게스트가 호스트한테 문의를 해요. 뭐, 나 니네 집 뭐, 마음에 들어. 뭐, 너희 집 뭐 있니?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 대답, 그 멘트에 바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 그걸 카운팅을 해요, 걔네가. 시간까지. 아, CS. 네, 네 CS. 왜냐면 걔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게스트가 문의를 했는데 얘네가 답변을 안 해줘, 계속. 그럼, 이 호스트는 별로 게스트를 케어할 생각이 없네? 그쵸, 불성실한. 그렇게 하면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응답을 최대한 빨리. 해주는 거. 원래 24시간 내에만 해줘도 되긴 네. 하는데, 네. 걔네가 시간도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1시간 단위로 체크하거든요. 네. 최소 1시간 이내로 답변해주는 거. 이제 그게 가장 첫 번째. 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후기. 후기. 에어비앤비가 이제 호스트들한테 약간 가혹한 것 중에 하나가 후기거든요. 네. 이제 게스트가 후기를 남기면 네. 지울 수가 없어요. 아, 그건 웬만한 거는 다 그래요. 네, 지울 수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거 하나가 엄청난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계정을 삭제해야 될 정도의 악의적인 막 후기를 네. 남기거나 이러면 네. 후기 관리. 후기에는 항상 4.8 이상을 유지해야 돼요. 아, 4.8? 네. 그리고 후기를 남기게 하려면, 그러면 온 분들은, 그래도 이거는 얼굴을 보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는 자리에서 후기 좀 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네, 후기 쓰면 10,000원 준다고. 그렇게, 그렇게 해도 되지만, 네. 그냥 저희는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약하기 전에, 네. 이건 이제 게스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쓰실 네. 수 있는 팁인데, 네. 예약하기 전에 너희 집 후기 내가 진짜 잘 써줄 테니까 좀 깎아주면 안 돼? 아. 그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게스트들도 네. 많아요. 아. 그럼 서로 윈윈이잖아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만 원 줄 테니까 후기 써줘.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 윈윈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잘해주기도 하지만 이제 끝날 때 꼭 얘기를 해줘요. 후기 잘 줘. 근데 후기를 그냥 잘 줘? 이러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4점도 잘 준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쵸. 뭐, 맛있어도 막 4점밖에 안 주고. 네. 그게 좀 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냥 콕 집어서 5점 줘야 돼. 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아. 근데 세계주 다니면서도 그렇게 많이 호스트들이 이렇게 써놔요. 뭐, 네가 네. 5점 주면 난 너무 행복할 거야. 막 이렇게 손편지도 써놓고. 후기 관리.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 뭔가요? 세 번째는 이제 인증인데 인증? 사실 에어비앤비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안 쓰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네. 가기가 좀 그렇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증하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뭐 신분증 인증도 있고 네. 뭐 SNS 연동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예전에는 다른 호스트한테 뭐 초청 글도 받는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요즘은 없어졌지만 되게 많은 인증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인증을 많이 다 하는 거죠. 있는 대로. 아, 에어비앤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인증을 다 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안 해요. 많이 계속. 아, 그걸 해야 신뢰도가 올라가긴 올라가죠. 올라가죠. 확실히. 왜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다른 호스트에 비해서 되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네. 그쵸. 그러니까 좀 더 위에 올려 줘야겠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마지막은 뭔가요? 후기 인증, 응답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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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진이 에어비앤비는 전속 사진 작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찍어준다면서요? 찍어줘요. 저도 그건 좀 얻어 들은 게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게 공짜였어요. 그러니까 공짜라고 들었는데. 돈을 받아요. 아. 집에 하나당 100에서 200달러 사이 이렇게 받아요. 견적이 이제 막 한 15만 원 받는구나. 네, 15만 원, 20만 원 정도 받아요. 근데 이제 걔네도 입장에서 사진을 보면 이제 자기네 직원인 거잖아요. 네.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들이 그쵸. 그 직원이 인증한 집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또 신뢰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더 그 집이 존재한다라는 존재한다는 거를... 거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얘가 그러니까. 말한 그대로 그거를 이제 인증해 주는 거. 아, 직원이 왔다 갔으니까. 왔다 갔으니까. 네. 아 이거 15만 원 써야겠네. 써야 되죠. 사실은. 뭐지 에어비앤비도 어쨌든 네. 봇이 돌거든요. 얘네도 AI 봇이 돌아서 그러니까 뭐 부킹닷컴이나 뭐 네, 호텔스닷컴 네, 이런 데는 호스트가 수수료를 많이 내면 네. 상단에 올려줘요. 그러니까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에어비앤비 광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이게 되는지 몰라요.
걔네도 똑같아요. 이거 뭐냐 유튜브랑. 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이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것도 적용해보고 저것도 적용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이제 하라고 하는 거 다 지키면서 새롭게 업데이트 하는 건 다 한번 시도해보고 네.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에어비앤비를 해야겠네요. 그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에어비앤비 방송 조만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어비앤비는 연계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그 부동산 경매 컨텐츠도 하거든요. 너무 근데 경매로 받아서 에어비앤비 나도 되잖아요. 아, 그 최고죠. 아무래도 근데 공항철도 근처에서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아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저희 주변에 뭐 신설동 하시는데 엄청 잘 되시는 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외국 갔을 때도 우리도 파리를 검색하지. 그 네. 파리 안에 막 도시도 잘 모르잖아요. 네. 얘는 똑같아요. 서울을 검색하지 막 이렇게 잘 몰라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 몰라요. 맞아. 그래서 그냥 도시 이름 검색하면 에어비앤비도 막 홍대만 보여주고 명동만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아까도 말했잖아요. 막 보여준다고. 네. 어떠한 건지 모르는 그런 로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조건들 다 지켜주고 그렇게만 하면 아, 그러니까 이거 에어비앤비를 잘하려면 에어비앤비를 많이 해봐야겠다. 일단 게스트로 가보세요. 게스트를 많이 이용해봐야겠네. 네, 이용해. 왜냐면 이 게스트들이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나를 찾게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그쵸.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맞아요. 뭐 짜장면도 창업을 하는데 짜장면 한 번도 배달 안 시켜 먹어본 사람이 할 순 없잖아요. 못하죠. 똑같은 거죠. 에어비앤비도. 아, 내가 게스트를 해보면 맞아. 아 이런 집이 좋네. 내가 이런 집 위주로 찾네? 네. 아니면 호스트는 이렇게 하는 게 좋네? 이걸 좀 알 수 있잖아요. 재밌네요. 에어비앤비 혹시 지금 집에 좀 방을 낼 수 있는 여유? 네. 그런 게 있는 분들은 안 할 이유는 없네요. 안 할 이유가 없죠. 한번 트라이 해보고 아니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 한 달 했다가 안 한다고 위약금 물고 이런 거 없죠?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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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안 할게 이렇게 한다고 위약금 물는 거 없잖아요. 소선이 없죠. 네. 도시민박업 등록하는데 뭐 돈 많이 내야 되나요? 아니요. 6만 7천 원인가? 그러니까. 6만 등록비? 6만 7,500원. 등록비 6만 7,500원. 6만 7,500원. 6,75. 네. 네. 1년에 네. 6,75. 1년에 6만 7,500원 내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리고 2,400만 원 미만이면 이제 네. 간이과세자. 소득 4,800만 원이구나. 4,8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으니까. 4,800 네, 이하면은 네, 네, 네. 간이과세자죠. 이게 무조건 올리자마자 바로 매출 나요. 저희가 이제 네.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했었는데 네. 오프라인 강의가 3주 차 강의인데 네. 올려서 매출 나면서 다들 끝나시거든요. 네. 그리고 막 감사하다고 연락 오신 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줄 몰랐어 가지고.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많은 팁들이 있어요. 네. 네. 나중에 제가 전설해드릴게요. 하신다고 하면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해보세요 진짜. 네. 아 홍대에 계세요? 저희 근처에 집은 네. 홍대에 있죠. 그니까 여기 이상한 게스트도 당연히 있죠. 근데 제일 이상한 거 어떤 거? 제일 이상한 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두 명 묵는다고 해놓고 막 나갈 때 보니까 밤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보니까 여섯 명이 나가고 그러니까 막 클럽에서 놀다가 네. 야 우리 집 와서 자자 막 그러는 애들도 있고요. 뭐 실내 흡연 뭐 이런 건 좀 많은 편이고요. 네. 다른 거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싼 나라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그분들은 이제 도우미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우리 생각하는 거죠. 아 집주인인데 집주인인데 약간 이제 청소해주고 뭐 자기 도와주니까 네.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아 메이드인 줄 알고 당연한 것처럼 시키고 심지어 저희 남편한테는 네. 뭐 너희 집 하인 되게 착하더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뭐야 짐도 하나도 안 들고 저희가 다 들어주고 막 이렇게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말하면 돼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안 돼. 한국에서는 이런 거 하면 고맙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냥 얘기하고 네. 실내 흡연이나 뭐 이런 것들 룰을 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룰을 좀 빡세게 정해놓는 거죠. 네. 실내 흡연하면 100달러, 200달러 이렇게 써놔요. 네. 그럼 걔네들이 예약을 할 때 그거에 다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으면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죠. 안 주면요? 안 주면 에어비앤비가 줘요. 아 진짜요? 네, 에어비앤비가 줘요.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안에서 호스트를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있구나. 있어요. 네. 보호 보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게스트가 다쳐도 네. 저희가 돈을 다 안 내도 돼요.
아니 계속 다치면 아~ 이제 그 보험을 실행을 해서 보험으로 청구할 수 그러니까 있고. 에어비앤비가 장사를 그냥 하진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수수료를 저희한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만약에 정말 이상한 게스트들은 미리 또 사전에 막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 신분증 있는 게스트만 받겠다. 나는 뭐 다른 호스트한테 추천을 받은 게스트만 받겠다. 그러니까 아~ 별점 5개만 받으면 게스트들도 별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점 5개 이상 받은 사람만 받겠다. 이런 것도 걸어놓을 수 있고 네. 문의를 어차피 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면은 문의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알잖아요. 느낌이 아 그렇죠. 쎄한 느낌이 있는 애들 네. 있잖아요. 그런 네. 애들 안 받으면 되고 아 그렇죠. 방법은 다 다양하게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겁을 그렇게 안 내셔도 네. 돼요. 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또 에어비앤비 잘 돼 있어요. 네. 수수료는 얼마를 받나요? 거기서? 수수료는 호스트한테는 3% 아 3%요? 3%밖에 안 받아요. 30%가 아니고? 네. 근데 게스트한테 10% 그러니까 이게 3%에서 6% 네. 게스트한테는 10%에서 15%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아유 진짜 작네. 6에서 12%? 게스트한테는 6에서 12% 그러니까 가져가. 호스트한테는 3에서 6 엄청 작잖아요. 작죠. 이거 모든 숙박 플랫폼 중에 가장 수수료가 적어요. 아니 숙박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플랫폼 웹툰 다 통틀어. 그쵸 그쵸. 나 깜짝 놀랐어. 3에서 6%라고 하길래. 근데도 돈도 다 주고 그러니까. 게스트가 안 주면 와 게스트가 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안 낼 순 없어요. 무조건 완불이에요. 네, 완불로 선결제예요. 아.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바로 주는 건 아니고 에어비앤비가 들고 있다가 네. 이제 체크인 하고 나서 줘요. 아, 에어비앤비는 현금이 많겠구나. 현금 많고 이제 뭐 이제 뭐지 이자 수익이 많겠죠. 아, 저희한테 주기까지. 네. 아 오늘 정말 너무 흥미로운 에어비앤비의 이야기. 네. 아,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에어비앤비의 앰버서더 미미님 모시고 에어비앤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죄송한데 앰버서더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스팅을 네. 이제 합법적으로 네. 잘 하게끔 아~ 이제 홍보하는 역할을 홍보대사? 하는 사람을 에어비앤비 본사에서 몇 명을 지정을 해요. 아~ 그 중에 서울에서 이제 지정이 된 거죠. 대단하시네요.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하여튼 SK텔레콤 그만두고 할 만하네. 아니 저는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까지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만뒀죠 저희는. 아 그니까 와 이거 진짜 원래 집이 좀 타세요? 아니요. 아, 흑수저 오브흑수저. 네. 아 진짜요? 아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하기가 어려운데. 가진 게 없으니까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 가진 게 있었잖아요. 가진 게. 아니 그게 SK텔레콤만큼 좋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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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그거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SK텔레콤 짱입니다. 그거를 그니까 그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